안녕하세요. 제이투 플라워 플로리스트 정혜원입니다. 오늘 먼저 꽃부터 한번 보여드릴게요. 이거는 카라고요. 그리고 이건 백부라는 소재고요. 이거는 신비디움인데 실키 화이트라고 하는 신비디움이에요. 이거는 별튤립으로 많이 불리는데 리베스타 튤립이라고 하는 꽃이고, 그 다음에 스위트피 사용을 할 거고, 마지막으로 이거 아스트란시아 사용해서 부케 제작해볼게요. 먼저 곱게 뻗은 튤립으로 중심을 잡아줄게요. 그리고 이 백부의 이런 자연스러운 라인 이 좀 마음에 들어서 같이 한번 사용을 해볼게요. 꼭 이런 느낌 아니더라도 루스커스 같은 거 이용해서 하셔도 괜찮아요. 부케 종류가 뭐 뿌띠 부케도 있고 아니면 안 부케 되게 다양한데, 오늘 완전 뿌띠는 아니지만 완전 내추럴한 아닌 그 중간의 느낌으로 한번 제작을 해볼게요. 번갈아 가면서 이제 꽃을 잡아주시면 돼요. 나머지 소재들이 다 고든데 카라가 약간 이렇게 라인들을 갖고 있잖아요. 카라를 이용하면서 작품을 옆으로 확장시켜주는 느낌을 가질게요. 그러니까 카라가 갖고 있는 이 라인을 바깥쪽으로 향하게끔 만들어주시면 됩니다. 스위트피도 이제 중간중간에 넣어주시고요. 꽃의 얼굴 모양이 스위트피랑 이런 카라랑은 느낌이 다르잖아요. 그래서 사이사이에 골고루 써주시는 게 좋을 것 같고, 근데 너무 꽃길이 뭉치지 않게끔 신경을 써주세요. 그리고 신비디움 같은 경우에는 이거 너무 밑에까지 다 쓰면은 많으니까 아래쪽은 잘라주시고요. 이거는 코사지 만들 때 그리고 부토니아 만들 때 같이 사용을 할게요. 그래서 얼굴이 이렇게 한 3개 정도 보이게, 그래서 얘네가 공간감도 확보해주고요. 너무 뭉친다 싶으면은 그린 소재를 그 사이에다가 조금 넣어주시면은 이 줄기가 아래쪽에서 잡아주기 때문에 공간감이 조금 확보가 돼요. 그리고 또 여기에 아스트리안시아도 하나 넣어주고, 살짝살짝 퍼지는 느낌이 나고 있죠? 지금 저는 만들면서 이렇게 자르는데 처음 하시는 분들은 이게 쉽지 않을 수 있어요. 잡으면서 이렇게 자르는 소재 정리를 하고 꽃을 시작하는 게 사실은 가장 좋아요. 조금 조심해야 될 게 이런 아스트리안시아나 스위트피 이런 백부 그린 라인들이 잘못하면 조금 지저분해 보일 수가 있거든요. 그 부분은 신경을 쓰면서 작업을 이어나가주세요. 그리고 카라 같은 경우에도 얼굴 너무 큰 거는 너무 큰 것 같아서 이런 거는 좀 사용을 안 할게요. 조금 작은 느낌으로 이어나가 볼게요. 그 다음에 여기에도 하나 더 써줄게요. 신비디움. 그 밑에 줄기를 보면은 스파이럴을 그렇게 많이 하지 않고 있어요. 스파이럴 너무 많이 할 경우에는 줄기가 두꺼워지는 일이 발생이 돼서, 그리고 꽃의 형태가 사실 그렇게 많이 퍼지는 스타일이 아니기 때문에 굳이 뭐 스파이럴을 할 필요는 없어요. 그리고 지금 보면은 살짝 꽃길이 너무 뭉친 느낌이 들어서 사이사이에 백부를 써서 그린 라인이 자연스럽게 나오게끔, 그리고 이 아스트란시아도 약간 퍼지는 느낌이 날 수 있도록, 일단 너무 뭉친다 싶으면은 안에다가 그린을 많이 사용을 해주세요. 대부분 해결이 됩니다. 그리고 이제 아랫부분에 리본 처리를 할 거잖아요. 뭐 바로 이렇게 선이 이어지는 느낌은 아니지만 리본보다 살짝 위에까지는 꽃이 있게끔 내려와 주세요. 그리고 둘러보면서 지금 연핑크 스위트피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좀 비어 보이는데 없는지 확인하시고 골고루 섞일 수 있게끔 해주세요. 웨딩 부케를 어려워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는 일반 핸드타이드 부케보다는 쉬운 것 같아요. 스파이럴이 많이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약간 거의 일자라는 느낌에 가깝게 꽃을 잡거든요. 그래서 해보시면은 그냥 일반 다발 잡는 것보다 더 편한 걸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. 높낮이 차이도 뭐 많이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재료 똑같이 사서 해보시면 괜찮을 거예요. 근데 기본적으로 부케에서 사용하는 소재들이 좀 금액대가 있는 거다 보니까 똑같이 사서 연습하시기는 쉽지 않을 텐데 특별한 분에게 웨딩 부케 만들어 주신다면 도전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. 그리고 이 아래쪽에 공간이 넓게 비는 것 같아서 신비디움으로 마무리해 줄게요. 그래서 제가 항상 그 꽃다발 할 때도 말씀드리는데 어떤 한 꽃이 같은 높이 선생이 쭉 둘러지면 어색하다고 말씀드렸어요.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예요. 이렇게 신비디움이 위쪽에도 있으면 아래쪽에도 오고, 스위트피도 위에 있으면 아래쪽에도 오고, 좀 여러 공간에 골고루 사용되는 게 작품을 덜 어색하게 만들어요. 우선 모양은 이 정도 됐고, 그리고 리본을 묶기 전에 플로럴 테이프로 한번 잡아줘야겠죠? 근데 이거는 꼭 플로럴 테이프 아니더라도 일반 테이프로 하시면은 뭐 사실 더 편할 거예요. 세게 당길 수가 있는데, 근데 왜 세게 당기는 게 중요하냐면 손잡이 부분이 얇아야 돼요. 부케는 신부님께서 계속 들고 계셔야 되는 거기 때문에 얇게 해주는 게 좋은데, 플로럴 테이프 같은 경우에는 힘 조절이 잘 안 돼서 하다가 끊어지는 경우가 많이 생길 수 있어요. 그래서 처음 하시는 분들은 뭐 스카치 테이프로 하셔도 전혀 문제 될 것 같고요. 그리고 지금 보시면은 거의 스파이럴 되지 않고 일자로 내려가고 있어요. 그러면은 또
하다 보면은 이렇게 일자로 잡으니까 위에 꽃 얼굴들이 너무 뭉친다 그런 얘기 하실 수 있는데 그럴 때는 너무 그게 힘들다 하시면은 사이사이에다가 그린을 좀 많이 사용을 해주세요. 위쪽에서 드러나는 그린 말고 좀 안쪽에 그냥 속박이용으로 사용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. 이 정도 하고요. 아래 일자로 잘라줄게요. 이건 사선 자르기 이런 거 아닙니다. 리본 처리 이제 해볼 건데 보통 이런 레이스 느낌의 리본 많이 사용해요. 뭐 다른 것도 요즘 많이 사용하긴 하지만 그거는 여러분 취향대로 하시면 되고 방금처럼 이 안쪽에 먼저 넣어주고 그 다음에 쭉 내려오면 돼요. 많이 겹칠 필요는 없고 줄기를 안 보이게 가려준다는 느낌으로만 해서 쭉쭉 내려와 주세요. 네, 이렇게 여기까지 내려오면은 한번 잘라주시고요. 그 다음에 진주핀이라고 하죠. 진주핀으로 고정을 할 건데 끝나는 부분에다가 이렇게 찔러주시면 돼요. 두 개 정도만 하셔도 괜찮고 안전하게 세 개 풀어지지 않게 이렇게 마무리 처리해주시면 돼요. 리본을 뭐 묶는다던가 뭐 위에서 아래서부터 타고 올라가서 리본을 묶을 수도 있고 가장 근데 깔끔하게 이렇게 하는 게 괜찮은 것 같아요. 이런 느낌으로. 네, 이렇게 해서 부케 오늘 처음 한번 만들어 봤는데 앞으로 계속해서 다른 형태나 아니면 다양한 꽃으로 계속해서 업로드 하도록 하겠습니다. 궁금하신 거 있으시면 댓글 남겨주시고요.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릴게요. 감사합니다.